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첫 프리시즌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다 이제 휴가 갔던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해서 어제 몸 풀고 뭐 하는 모습들을 파리 생제르맹 유튜브에서 좀 공개를 했어요. 이강인 선수 모습도 나오고 무엇보다 네이마르하고 같이 나란히 앉은 요 모습이 굉장히 그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저는 뭐 영상 다 보진 못했는데 몸 풀고 할 때 뭐 리카랑 베르나트랑 이제 되게 친근하게 담소를 나누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리카가 벌써 이강인 선수 팔로우 했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 자기 짱이 누군지 벌써 지금 감지를 레이더를 네. 감지를 하고. 네. 한국 팬들 사이에서 화제였던 게 뭐냐면 이제 이강인 선수하고 네이마르 선수하고 지난 월드컵 16강 끝나고 유니폼을 교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국내 뉴스에 나온 그 영상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좀 걸어가려고 하다가 네이마르가 먼저 이렇게 손을 잡고 거기서 바꿔가지고 네이마르가 먼저 이강인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서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직후에 이강인 선수가 슈퍼러브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어낸 얘기다. 절대 아니다. 제가 먼저 바꾸자고 했다. 네이마르가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들 그냥 지어낸 거예요. 아니, 저가 먼저 바꾸자고 했죠. 네이마르가 저 누군지 알고. 뭐 모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말한 팩트는 네이마르가 먼저 바꾸자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바꾸자고 했다. 어쨌든 그 장면만으로도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막 아 네이마르 하고 막 한국 이강인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동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침대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네. 나란히 침대 위에요? 나란히 개별적인 침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훈련 같이 하는 모습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좀 합성 이거 합성 아님 막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생경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이제 지연되는 걸 봐야 알겠지만 네. 엠바페 선수가 나간다는 얘기가 원체 많고 뭐 남더라도 뭐 관계가 좀 구단이랑 요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오히려 그 전부터 이 선수를 오히려 팔고 싶다 했던 네이마르는 오히려 남아서 네. 이제 슈퍼스타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요 구도 뭐 장차 파리 생제르맹의 좌우 윙어 주전 구도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굉장히 좋은 구도를 경기장에서도 볼 것 같은 예감이 또 든다는 게 더 이제 이 사진을 재밌게 만드는 점이죠. 이 사진만 딸랑 찍고 앞으로 이런 모습 못 볼 것 같다 이러면은 이런 기대 안 하겠지만 그렇죠. 이 모습을 주장창 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음바페랑 투샷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훈련 합류도 안 할 것 같고 거의 지금 PSG가 내쫓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음바페 입장에서는 뭐 법대로 해 이러면 그러니까. 뭐 질 건 없지만 파리도 사실 계약 지들이 해놓고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마크롱까지 동원해놓고 네. 네. 그런 거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그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 프리시즌 투어도 안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음바페하고는 아예 패스 한번 못 주고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모르죠. 이강인 선수가 레알로 가서 만날 수도 있지. 네. 뭐 어쨌든 네이마르하고 함께 이제 좀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경기를 프리시즌부터 소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이마르가 약간 살이 좀 쪄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뭐 그거야. 네. 빼면 금방 빼니까. 그렇죠. 브라질리안들은 놀 때는 확실히 놀기 때문에 예전에 호나우디뉴도 그 여름 지나고 오면 완전 뒤룩뒤룩 쪄서 오는데 물론 호나우디뉴는 그러다가 못 빼는 시기가 좀 일찍 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네이마르보다 어릴 때부터 못 뺐습니다만 네. 뭐 네이마르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워낙 많이 좀 쉬기도 했었고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의 합류로 이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정말 쟁쟁한 선수들과 훈련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를 많이 뛸 거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리그앙 새로운 시즌 정말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리그앙이 원래 SBS 스포츠 단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네이버에서 중계를 공짜로 볼 수 그렇죠.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쿠팡 플레이가 매입을 해서 그 디지털 중계권 네. 네. 온라인으로는 그 폰이나 뭐 PC로는 쿠팡 플레이에서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쿠팡 플레이가 PC도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폰으로만 해봤지만 네. 뭐 무료에서 유료화가 된 거긴 한데 사실 쿠팡 플레이 요즘 뭐 거의 많이 보시니까 네. 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SBS 사람들이 지금 엄청 신나셨더라고요. 네. MBC는 뭐하나? 네.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참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사랑하고 또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 재능에 너무 지금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올 시즌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아주 코스가 좋아요 지금. 네. 뭐가 좋냐면 여행 코스가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마요르카 하도 많이 가서 한국 선수랑 일본 선수가 둘 다 거쳐 갔는데 일본 선수보다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네. 한국 선수가 더 많은 관중을 유치시키는 그런 경우가 거의 아예 없었는데 마요르카 사람들이 구보는 기자들만 왔는데 네. 이강인은 기자는 아니고 관중들만 오네 이러면서 타인 구단 입장에서 관중도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놀랐다고 이런 얘기들이 이적한 뒤에 후일담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나 이런 유럽 파들을 보러 간다? 루트가 엄청 좋아졌죠. 슈투트가르트랑 얘네도 붙어있거든요. 뮌헨, 파리, 런던 뭐 누구나 유럽 가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루트 아닙니까? 그렇죠. 직항이 연결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이니까 굉장히 쾌적한 네. 그런 축구 여행을 가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런던 파리는 기차로도 갈 수 있어요. 그 유로스타 타면 네. 네, 런던에서 파리까지 기차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네, 그 지하로 가는 미션 임파서블 1입니다 여러분. 90년대에 나왔 요즘 나오는 거 7이고요 1 네, 1. 네. 저희 그 축덕원 정도도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 다음 시즌 개막전 토트넘 대 브랜트포드 경기하고 울버햄튼 맨유 경기 요거 지금 그 축덕원 정도 상품 팔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묶어서 보는 코스도 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꼭 개발해야죠. 네. 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럽 축구 보러 갈 때만 해도 그 모든 가이드 안내서도 그렇고 뭐 여행사에 물어봐도 그렇고 축구를 본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할 때여가지고 그냥 가면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고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보 얻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뭐 워낙 많으니까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예전에는 서영욱의 유럽 축구 기행을 이제 바이블처럼 들고 아니 거기 그거는 뭐 안내는 안 돼 있지만 근데 요즘에 뭐 폰만 있으면 다 뭐 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매도 뭐 예매 자체도 쉬워졌거니와 어떻게 하는지 요령도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사기 여전히 힘든 구장들이 있고 그렇죠. 이제 축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설명해주는 가이드 등이 있는 그런 투어 상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